네, 오늘 좀 소소하지만 확실히 즐거운 기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소확재라고 하셨나요? 소확잼. 네. 네. 소소하지만 네, 확실한 재미. 네, 이게 바로 X5입니다. X5. 저희가 뭐 X5가 최근에 이제 와이어리스 시스템을 기타를 먼저 했었죠. 기타를 이제 뭐 어쿠스틱 때도 어쿠스틱 네, 시연으로도 했었고 일렉으로도 했었고 해서 기타를 쭉 해봤는데 이번에는 마이크입니다. 아싸. 네, 돌아올 순서가 됐죠. 네. 지금 가격이 285,000원이라 기타 모델들보다는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인데 예. 근데 그거보다 조금 시스템이 약간 더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있는 그런 게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마이크뿐만 아니고 라인에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활용도가 좀 조금 더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X5의 U3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와이어리스 시스템이고요. 가격은 285,000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X5가 이제 엔지니어, 미국의 전문 엔지니어 팀이 설계한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뭔가 약간 이런 재미있는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죠. 이거 무선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전 무선 시스템에 비해서 확실히 그 가성비가 좋아졌다라는 거 그걸 그렇죠. 저희가 기타 시간에 많이 확인을 해봤었어요. 사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무선 이 시스템은 정말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한 200여만 원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야, 이거 훨씬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훨씬 좋기는 한데 이게 285,000원이라는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어느 정도 퀄리티를 따라가는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거 일단 두 개 딱 보시면은 하나 이렇게 꼭지 나와 있고 하나는 꼭지가 안 나와 있고 요게 트랜스미터고 요게 리시버입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미터를 이 마이크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그리고 리시버를 그럴까?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곳에다가 네. 그게 뭐 앰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PA 다이렉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꽂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스펙 살펴볼게요. 이게 저번에 4채널이었잖아요, 기타가. 네네. 이건 6채널까지 6채널이네요. 있어요. 6채널까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좀 더 그때보다 제가 직관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채널이 맞았을 때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맞기는 맞는데 그게 몇 채널인지 알기가 힘들었잖아요. 네. 가시성이 별로 시인성이 안 좋았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은 1, 가요. 2, 3, 4, 5, 6으로 가요. 숫자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채널을 여러분들이 맞추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요. 6채널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확장성을 갖고 있다. 4개보다는 그렇겠죠. 완충했을 때 5시간 연주 가능하고요. 그리고 4824 48kbps 그 다음에 24비트의 고품질 오디오를 가지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5ms 미만의 지연시간 이거는 5ms 밑으로 가면은 아무리 귀가 좋은 사람도 이 딜레이를 그 못 느낀다 못 느낍니다. 네,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정도의 레이턴시죠. 충전식이라도 참 편하겠네요. 그렇습니다. USB 그냥 꽂아 놓으시면 돼요. 네. 자, 뭐 이게 다예요. 이게 달아서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기본 세팅에서 그냥 둘 다 이 마이크로 아예 확 넘어가가지고 네. 한번 요 마이크로 리뷰를 진행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자,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몇에 대해 있으신가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1번이네요. 1번이요? 그럼 예. 제가 2번으로 가겠습니다. 예. 호우야. 좋다. 네. 확확 사운드가 이것도 꽂아주시죠. 이걸 꽂아야 되겠어요. 아, X5. 자. 안녕하세요. 예, 바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예 이거를 저희 원래 있는 마이크를 꺼버리고 갈게요. 네, 건우가 꺼주세요. 그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에서도 끄고 뭐. 예, 네. 이것도 끄죠 뭐. 껐습니다. 이제 X5 소리입니다. 아, 꺼버리셨어요? 예. 네. 그럼 저도 꺼버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건우의 진두지휘하에 사운드를 예. 조금 잡고 이 리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평소 이걸로 얘기를 할 때는 모니터를 네. 저희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이거 저희가 좀 듣고자 여기서. 이쪽에다 연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이 소리이기도 하지만 이 소리이기도 해요. 예. 57 소리인 57 거예요. 57 소리. 약간. 그래서 아까 거보다 음질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57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 사운드를 들려드리다가 이제 이거를 유선으로 바꿔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예요. 아, 예. 네, 요거와 유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걸로 잘 괜찮게 리뷰가 전달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사운드 네, 괜찮아? 우리 사운드 엔지니어 네.
건우가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네, 건우가 컨펌해 줬습니다. 괜찮다고. 네. 지금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팝필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아까처럼 깨끗하게 사운드 안 돼요. 저희 여기 기본적으로 팝필터 이거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팝필터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감도를 위해서 좀 가까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런 노이즈들이나 이런 거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이거는 그냥 마이크 할 때 뭐 마이크 쓰실 때 약간의 뭐 노하우라고 할 것도 아닌 정말 아주 사소한 팁이지만 네. 마이크 이렇게 감싸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네, 요거 가장 안 좋은 버릇입니다. 네. 이게 사운드가 더 뭔가 튀어 올라오는 그런 효과가 있긴 있는데 저음이 왜곡되고 증폭돼가지고 정말 네, 쓰기 안 좋은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운드를 올리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아래쪽 잡고 네, 이렇게. 깔끔하게 네. 사운드를 써주셔야지 본연의 소리로 마이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이나믹 레인지 마이크는 이렇게 90도가 딱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도 거의 안 들어가죠 소리가. 그렇죠. 이게 딱. 딱 숨이 이렇게 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꽂아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면은 그 저음이 부스트가 되는 그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조금 고가의 그런 듀얼 다이아프램을 쓰는 마이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상세가 되는데 요거는 요, 그냥 네, 다이렉트입니다. 요거는 바로 이렇게 되면 저음이 팍팍 부스트되죠. 그래서 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 마이크 테크닉은 그냥 그냥 뭐 막간의 팁으로 드렸고요. 자 그럼 요거 말고 이제 저희가 다이렉트 캐논 잭을 이용해서 네. 라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라인으로 들어갔는데요. 요 라인은 스피커에 연결한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좀, 해서 네. 지금 저희한테 모니터가 안 되고요. 건우가 네 모니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 계속해서 와이어리스 네. 사용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차이가 날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건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니까 좀 라이브감이 사네요. 아 이게 좀 나은 것 같아 나. 네, 손이 좀 불편하지만 예, 이게 좀 이게 좀 뭔가 약간 예. 500회 특집, 1000회 특집 그 오프라인에서 예. 진행하는 기어 타임즈 예. 같은 느낌 좀 들고요. 그런 갖고 막 이게 좀 벙벙거리니까 네. 좀 어디 뭐 야외 공연하러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좋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랑 저랑 톤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똑같이 지금 무선에서 유선으로 말씀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게 아무래도 마이크라는 게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어야 이게 뭐가 확 오지 않습니까? 네, 뭔가 약간 그렇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예. 기분이 나죠. 그리고 말을 할 때 그냥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돼. 뭔가 약간 이렇게 마이크 꽂아놓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잘 들리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잘 들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저희가 사운드 비교를 해드렸고요. 이거 저희가 아까 뭐 실험을 해봤는데 저번에 기타 할 때처럼 이게 한 3층 정도까지 가요. 예. 이게 이 지형지물이 방해하는 게 없을 때 뻥 뚫려 있는 평지에서 27m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충분하죠. 27m까지 간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번이랑 똑같이 네. 한 3층 정도에서 끊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건우가 만약에 끊기면 끊긴다고 저한테 신호를 줄 것 같습니다. 네. 자자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고 있습니다. 버즈비 4층 탐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버즈비 4층에는 이렇게 어쿠스틱 기타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커스텀샵 예쁜 기타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박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자 그리고 4층 이렇게 나서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네, 여기서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중간에 이렇게 막이 생기면 확실히 조금 잘 안 되는 느낌이네요. 자, 3.5층까지 가능한 걸로. 근데 우리 버즈비 좀 복잡하게 생긴 데서는 한 직선 거리로도 한 20m는 돼요. 네, 그래도 꽤 많이 가는 네, 거죠. 20m는 돼요. 자, 이렇게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봐야 되고 이렇게 네, 정신이 없네. 자 저희 원래 무선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희 무선 마이크가 얼마나 음질이 좋은지 지금 딱 느껴지실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마이크와 라인을 선택하는 게 있고 파워 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채널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트랜스미터라고 써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송신기 트랜스미터 옆에 USB 꽂는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리시버를 하나 보여주시죠. 자 수신기를 보시면은 수신기는 마이크 라인을 선택하는 게 없고 파워만 있습니다. 그러네요. 채널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좀 더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리시버라고 써 있고 USB 포트가 있습니다. 이거 뭐 헷갈리진 않겠네요. 네, 적어도 네. 생긴 것 자체가 다르기 네. 때문에 그거는 똑같았거든요. 그 엑스바이브 기타는 이거 뭐 닮았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화장품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럼 약간 립스틱 같은 느낌이네요. 예. 여기 보면 마이크 라인 있잖아요. 그래서 예. 라인으로 연동되는 캐논으로 사용하시는 다른 장비들, 기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인으로 예. 캐논으로 나가잖아요. 나가잖아요. 예. 그런 데서도 쓸 수 있다는 건데 예. 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 봐요. 예. 저희가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리뷰를 할 건데 자 대시 헬리콘, 헬리콘 오랜만이죠. 크리티컬 매스라는 예. 그런 악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이크 인풋이 있잖아요. 지금 예. 저희가 마이크 이렇게 선택돼 있죠.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마이크에다가 이 트랜스미터를 꽂아줍니다. 어허. 꽂아주고 지금 1번으로 선택돼 있죠. 예, 그럼 그다음에 이 리시버를 이렇게 해갖고 1로 맞추고 1로 맞추고 여기다가 꽂아줍니다. 네, 짜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아웃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걸 또 이 다시. 아웃에서 지금 저기 뭘로 돼 있죠? 어딨죠 하나 더 리시버? 두 개 다 빼네. 아, 네 리시버가 이렇게 예. 2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예. 리시버를 저기다 꽂고 어허. 네 그리고 여기서 송신기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오케이. 얘는 라인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아! 안 돼! 왜? 이런 젠장 두꺼워서 안 들어가는군요. 지금 자 이렇게 꽂으려고 한 순간 보니까 지금 이게 안 맞아서 못 꽂아. 이게 너무 좁아서 이게 복병이네. 예. 아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자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여기 있고 쓰고, 여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마이크는 지금 마이크대로 쓰고 예. 이 라인은 또 라인대로 쓸 수 있다는 아, 거.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전부 다 이 양쪽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아. 자, 지금 이거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있네. 어떻게 안, 자, 안 될까? 아, 야. 네. 자, 이렇게 마이크와 라인을 바꿔서 쓸 수 있는 X5의 와이어리스 시스템, 와이어리스 시스템 오늘은 마이크 편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로폰 와이어리스 시스템 U3였고요. 이거는 28만 5천 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 뭐 오늘 점수는 주지 않을 건데 네. 굳이 준다면 한 저는 한 8점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괜찮네요. 싸고 네. 이게 와이어리스 시스템 그 뭐 어디 대회라도 가면은 그 되게 눈독 들이고 저 좀 하나 사볼까 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요새는 네 X5에서 20만 원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줘서 네 X5가 네. 없으면 뭐 이렇게 트랜스미터 막 이렇게 생긴 거 막 50만 원씩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요거는 막 완전 빼어난 퀄리티다 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아니지만 네, 예. 그래도 뭐 이 정도 퀄리티에서 무선을 쓰는 어떤 메리트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예. 딱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부터 한 줄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리스가 답입니다. 네, 네 와이어리스가 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무선에서 나오는 바이브. 예, 무선 바이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X5의 와이어리스 시스템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방금 전에 연결하다 좁아서 실패한 네. 이거 아끼고 싶다. 네, 네 좁아서 실패한 TC 헬리콘의 크리티컬 매스 이벤트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